제조선의 위대한 역사의 증존자인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사회주의 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 오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 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방에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 유문을 실현하는 것을 필생의 신조로 간직하시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이 땅 위에 꽃피워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성은 동지. 조선 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 아래 첫 덕내 요소 깊은 혁명의 성지 삼전군을 인민의 낙원으로 일떠세우시려 바쳐오신 불멸의 그 업적 우리는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수령님들의 숨결과 재치가 력력히 어려있는 혁명의 고향군 경의한 원수님 그 언제나 마음속 깊이 안고 계시는 삼지연군. 이 혁명의 성지를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낙원으로 변모시키시려 경의한 원수님 아로새기신 령도의 자욱 그 얼마였습니까? 또 새로운 2016년 11월 26일 쏟아져 내리는 눈발을 헤치시며 또다시 이곳을 찾으신 경의하는 원수님 뜨거운 심중을 담아 절절히 하신 그 말씀. 눈이 내리는구만. 장군님과 눈물 속에 연결하던 날에도 눈이 내렸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지연 군에 오면 장군님 생각이 더욱 못 견디게 간절해진다고 하루빨리 삼지연 군을 장군님의 요문이 꽃피난 인민의 리상향으로 만들려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본스님. 삼지연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이며 혁명의 성지입니다. 우리 혁명 역사의 제1페이지에 아로새겨진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고용이 꾸리는 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 꾸리기는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한평생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드시고 저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대를이어 충정 다하려는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열망과 의지가 웅축돼 있는 더없이 숭고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백두산을 혁명의 재건지로 하여 전반적 조선 혁명을 일대 앙양해로 이끄시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 조국 진군의 나날 삼지연 못가에서 나라가 해방되면 경치 좋은 이곳에 인민의 휴양지를 꾸리자고 하시었으니 그날의 삼지연은 수령님 안아보신 조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뜻 안으시고 삼지연 군을 찾고 찾으시며 군의 발전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우리 수령님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의 항쟁사가 력력히 아로새겨진 삼지연 군을 혁명 전통 교양의 대로촌 박물관으로 전견시키시려 위대한 장군님 기울이신 심혈 그 얼마였습니까?
위대한 서령님의 불멸의 투쟁 업적을 전하는 혁명 전적지들은 억만 고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 제보이거 나라의 귀중한 국보라고 하시며 삼전 대기념비 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 정녕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용상으로 안겨오는 성지여서 경려하는 원수님, 삼지연 그 이름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계셨습니다. 혁명을 새로운 악량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숭비한 선한의 시기마다 그리도 자주 백두산 지구를 찾군하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던지 이곳에 오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여부를 끝까지 완성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세여진다고 하시며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갈바람 정신을 깊이 심어주는 데서 삼지연 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후용이 꾸리는 사업은 참으로 중대한 우위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삼지연 군을 잘 꾸려 이곳 인민들과 남다른 인연을 맺으시고 각별한 정을 부어주시던 수령님들의 그 사랑이 변함없이 이어져 흐르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 삼지연 학생 소년 궁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던 우리 어린이들의 배움의 보금자리를 보다 훌륭히 꾸려주실 마음 더욱 굳히셨습니다. 저저마다 달려와 안기는 학생 소년들을 한 품에 안으시는 순간 우리 원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뜨거워지셨습니다. 우리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너희들에게 더 훌륭한 궁전을 지어주고 세상이 보란듯이 내세워주마. 행복의 노랫소리 끝없이 울려 퍼질 삼지연 땅의 앞날의 주인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듯 은혜로운 품에 학생 소년들만이 아닌 온 삼지연군 인민들이 안겨 있었습니다. 밝고 밝은 미래가 그들을 마중하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수많은 중요대상 건설들 가운데서도 어찌하여 삼지연군 건설을 그토록 중시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으며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감 높은 삶을 누려온 혁명전사들이 어떤 충정의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성지 건설에 떨쳐나서야 하는가를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삼지연 군을 혁명 전통 교양의 대로천 박물관으로 산간 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히 꾸리며 지방 공업 발전에서도 첫 자리, 당의 농업 혁명 방침 관철에서도 첫 자리,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도 첫 자리를 차지하는 본보기 군으로 되게 하시려 온갖 사색과 정력을 다 기울여 오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혼신의 그 세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삼지연 지구의 전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진행하는 북방의 대자연 개조 전투에서 조선 청년의 슬기와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다운지 백두산의 맑은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사상과 신념을 벼린 백두 청춘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전투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동우들,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에서 영웅청년 신화를 창조한 기세로 삼지연군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 적극 돌쳐나서야 합니다. 내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꾸리는 사업에 청년들을 불러주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온 나라 청년들이 화답하여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엄지원 구원건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을 백두에서 창조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사륙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질질화한 청년맹장들로 도곡세게 키우시려는 것이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이셨습니다. 청춘들의 삶의 주소, 투쟁의 활무대는 경이하는 원수님 좌표를 찍어주신 백두산이다. 원수님 주신 성스러운 전투 명령을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몸이 열백조각 난데도 경이하는 원수님의 고생을 기어이 관철하고야 말 의지로 가슴 불태운 청년 돌격대원들. 삼지연 구원건설에서 선행공정으로 되는 해산 삼지연 철길 건설 전투장의 좌지를 정한 이들의 충천한 기상, 백두대지를 진감시켰습니다. 빨치산들의 고귀한 피와 넋이 고이 스며있는 전구에서 새로운 위군을 창조하는 도쟁은 그대로 백두청춘대학의 새로운 과정 아니었으니 우리 청년들은 깨끗한 구슬땀으로 청춘의 자소전에 위군의 새 페이지를 써나갔습니다. 옥년 바위를 뜯어내듯 온 땅을 까내며 한치 한치 찬 눈길을 맞으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쳐 쓰러졌다가도 백두교정의 종소리를 심장으로 들으며 다시 일떠서던 그 견인불발의 의지에 또 맞들려 철길 로반이 백두산 기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삼지연 전역을 불굴의 위군 창조로 끌어번지게 하는 청년 건설자들의 영웅적인 도쟁기세에 화답하여 황천이 떨쳐나서고 온 나라가 증산의 열풍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던 격동의 나날들. 이런 충종의 마음들이 로반이 되고 리루가 되어 북변의 대지호의 도줄기 궤도 승리의 대통로로 영영히 뻗어나갔으니 삼지연 구원건설의 돌파구는 힘있게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철길 건설과 병행하여 역사 건설에서도 혁신을 일으킨 돌격대원들.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식으로 최상의 문명을 창조하려는 그 불타는 일념, 강한 정신력에 또 받들려 백두대지에 단 몇 달 만에 고산지대 특유의 훌륭한 역사들이 연여 일떠서는 기적이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우리 원수님 눈보라를 헤치시며 삼지연 구원을 또다시 찾으신 그날들은 구원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의의 깊은 날들로 됐습니다. 삼지연 청년역을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해산 삼지연 철길 구간에 있는 철도역들을 빠른 기간 안에 기본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찾는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훌륭히 마련됐다고 하셨습니다. 삼지연 청년역이 설계도 잘 되고 편의보장 시설도 괜찮게 꾸려졌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역은 해당 지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큼 역을 손색없이 더 잘 꾸리자고 하신 경이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제 볼장식을 하면 밤 풍경이 볼만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삼지연군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삼지연 못가역도 잘 지었습니다. 산간지대 건축물의 고유한 얼굴이 잘 안겨옵니다. 역의 내부를 소박하게 꾸린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원수님께서는 삼지연 구운 꾸리기를 하면서 마감 건재를 우리의 것으로 이용한 것을 보니 본받을 만하다고 하시었습니다.
2017년에 이룩한 성과는 해산 3지연 철길 기본 노선 건설을 완공하고 철도 6도를 건설했으며 건설 경험을 터득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과와 경험, 긍정적인 모범을 적극 내세우고 일반화할 때 대하여 가르쳐주신 경의하는 본스님. 그런데 새로 개건한 삼지연읍 류관과 삼지연읍 종합상점을 비롯한 여러 건설 대상들을 돌아보시면서는 그만 안색을 흐리시었습니다. 지금 삼지연읍 지구가 거리 형성을 비롯하여 꼬리기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한심해지고 보기 싫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건설한 건물들의 색깔이나 바꿔놓는 것을 보고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그려보던 도시가 아닙니다. 건설 대상들에 대한 설계와 시공의 질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일꾼들의 충정심이 결여되어 있다고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양심이 없습니다.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일꾼들은 차마 머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삼지연군 꾸리기를 맡아 할 216사단까지 새로 조직해주고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역량을 총집중시켜준 것은 건물의 지붕과 바깥벽의 색깔이나 바꾸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지금 삼지연군 꾸리기를 당의 의도에 맞게 하지 못하고 둘로 맞추기 식으로 땜떼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지적하시었습니다. 삼지연군 꾸리기는 혁명전사들이 도덕의리적으로 양심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가 시켜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것은 혁명전사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조선인민의 고향으로 만들어야 하며 나라의 얼굴이 되게 잘 꾸려야 합니다. 당에서 삼지연군 꾸리기를 그 어느 대상보다도 중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삼지연군 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시며 그토록 마음 쑤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꾼들은 서령을 받드는 전사의 깨끗한 양심과 의리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말하였지만 삼지연군을 사위지 본태가 살아있는 군으로 꾸려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고향군보다도 이웃군인 대웅단군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전시켜주시느라 더 마음을 쓰시었습니다. 그것을 새길수록 장군님의 고결한 마음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장군님의 고향군을 훌륭히 꾸릴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이 소중한 마음을 안고 삼지연군을 인민의 리상향으로 선색없이 꾸려야 합니다. 우리 장군님께 못다 바친 충정을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길에서 다 바쳐나갑시다. 깊어가건만 삼지연군 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온 력과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던지 향도봉에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 글빨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어느 때 어디에서 보아도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무게 있고 정중하게 더 잘 모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중심축으로 하여 삼지연군 읍지구를 산간도시의 성격이 잘 살아나게 형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인민들의 편의보장 원칙을 잘 살려 꾸리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었습니다. 읍지구의 살림집 구역을 꾸릴 때 단충 살림집과 소충 살림집을 잘 배합해야 하며 새로운 고리와 건축군을 조화롭게 형성해야 한다고 하시며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건축물을 하나 설계하고 건설해도 오늘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후세에 물려줄 수 있고 오늘의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하고 건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운 꾸리기를 전당적으로 전국가적으로 적극 도와주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무조건 풀어주어 3년 구운을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하게 꾸리자고 뜨겁게 호소하셨습니다. 앞으로 삼견군이 훌륭히 꾸려지면 장성이 변했어라는 노래가 나온 것처럼 삼견군에 대한 좋은 노래가 나오게 해야 한다고 문스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겨볼수록 조선혁명의 발원지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원군을 전국의 본보기군 모범군으로 천지개벽시키시려 설계의 선 하나 점 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심하시며 우리 원수님 정력적으로 기울여 가신 사색과 심혈 정령 그 얼마였습니까? 삼지원군을 로동당 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산간도시로 세상에 보란듯이 내놓으실 강렬한 열망으로 온 넋을 불태우시며 2년 사이에 무려 1,300여 건의 문건들과 4만 9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세부 형성화 안도를 지도해 주신 경의하는 본스님. 건설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맡아 안으시고 위대한 사색의 낮과 밤을 끝없이 이어가셨습니다. 삼지연군 꾸리기와 관련한 하나하나의 문건을 결론해 주실 때마다 우리 원수님의 생각은 끝없이 깊어만지셨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경제 형편이 어렵고 인민들이 힘든 것을 몰라 이처럼 방대한 공사를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에 대한 제재 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우리 식대로 힘차게 전진하며 삼지연지구 건설과 중요대상 건설들을 중단 없이 계속 밀고 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고결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삼지연군 꼬리기에 뜨거운 지성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좋은 인민과 함께 위대한 시대를 빛내어 나가고 있는가.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명예와 자존심, 국가의 존엄을 걸고 삼지연군 꾸리기를 더 힘있게 내밀어 적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 정치투쟁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무겁고도 중대한 사명이 바로 216사단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어깨 위에 실려있다고 하시면서 각급 당 조직들에서는 당 사상 사업을 건설의 첫 공정으로 삼고 현장 정치 사업을 드세게 벌려 하루빨리 조국의 북변 땅에 전변을 안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하는 천만의 불타는 마음들이 영암처럼 굽이치는 백두대지. 가자 백두산으로 삼지연군을 전국의 본보기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자. 마음에 태를 묻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보란듯이 훌륭히 일도세울 그 맹세 백두의 천금 밀림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렇듯 비상한 각오와 더 높은 열정을 안고 밀림 속에 온군 하나의 새 도시를 일도세워야 하는 요리 없이 거창한 창조의 격전장에 떨쳐나선 건설자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건설을 다구쳐 나가기 위한 보다 강력한 건설 역량과 설계 역량이 투입되고 새로운 설계 안들이 건설 대전의 작전도로 펼쳐졌습니다.
삼전군 꾸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 맞게 선전선동 공세를 초밉식으로 집초식으로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었고 명중포와 집중포와 연속포와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사상전의 힘찬 북소리 더 높이 미아리쳤습니다.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세기록 세기준이 연이어 창조되고 어젯날의 기적도 오늘에는 내사로운 것으로 된 삼전군 건설장. 이렇듯 북변의 전변은 우리에게 자금과 자재가 남아나고 기계수단이 많아 이룩되는 전변이 아니라 령도자의 뜻으로 불타는 천만군민의 완대한 중심력이 안아오는 기적이었습니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지게 하는 강추위도 억수로 쏟아져 내리는 폭우도 충정으로 녹기는 심장에 끓는 피를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인민을 위해 천만 고생 달게 여기시며 자신의 온 넋을 깡그리 불태우신 어버이 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부닥치는 온갖 시련을 이겨나간 건설자들. 그나날 돌격대원들의 신념은 더욱 억세여졌으니 죽어도 변치 않는 혁명신념은 이렇듯 소령에 대한 충정심에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바위도 날린다는 어묵한 강풍 속에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문패인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 글발을 보다 정중히 모시기 위한 투쟁의 골기에 나선 618 건설여단 인민보안성비원대 전투원들. 온몸을 똥똥 얼구는 혹한 속에서 한순간에 눈사람 얼음사람으로 변했건만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고 외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녕 그 모습은 조선의 아들 딸들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어떻게 받들어 모시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준 감동 깊은 화폭이었습니다. 조국이 기억할 그 위훈 소박한 속국판에 짧게 씌어졌어도 그것을 더없는 긍지로 간직한 이런 깨끗한 마음들 이처럼 고귀한 심장들이 백두산을 더 숭엄하게 빛내었거니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은 대를이어 굳건히 계승되는 충실성의 전통임을 216사단 전투원들은 자기의 투쟁으로 증명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덩지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을 백두산 마루에 정이 모시었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 관철회로 총공격 앞으로 성스러운 백두대지에서 경제건설의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을 받아하는 건설자들은 더욱 기세충천하여 떨쳐 일어났습니다. 하늘에나 날 밀림 속의 변기창이 자리 잡았던 그 자리에 얼마나 무수한 자력갱생 기지들이 태어났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나날 속에 자력갱생의 투사들은 또 얼마나 많이도 성장한 것입니까? 전하의 불비 속에서 전시 생산과 수송을 보장하던 1950년대의 그 정신으로 더욱 분발하여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 우리도 삼전 전역의 전투원들이다.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자력갱생 기치 높이 증산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온 나라가 불도가니 마냥 들끓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과 매전정 핏줄처럼 간직한 이 나라 천만 아들 딸들의 뜨거운 그 진정이 언제나 장군님의 고향군의 마음으로 얹고 사는 인민의 순결한 그 지성이 북변 땅으로 끝없이 와닿던 나날들. 우리 원수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자. 과감하게 전개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창조와 건설의 거대한 경류가 굽이치는 삼지연 전역은 사회주의 조선이 어떤 힘으로 거창한 기적을 떠올리며 눈부신 내일을 앞당겨오는가를 명명백백히 실증해 주었습니다. 내년이 없는 무더위가 삼국철 전부터 온 나라를 휩쓸던 2018년 7월의 그 나날, 또다시 삼지연 구운을 찾으신 경이하는 본스님. 아득한 백두의 천거 밀림을 울바자로 두르고 희한하게 전견되는 삼지연 군 우비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북방의 이 건설 전투는 삼지연군 하나만 잘 꾸리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인 군들을 모두 문명한 군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투쟁 목표를 세우려고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나는 삼지연군 꾸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무실에 삼지연군 꾸리기 총계획들을 언제나 펼쳐놓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삼지연 구운 건설을 통하여 번복이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우리나라 산간지대의 모든 군들의 면모를 일신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과정이 지방건설에서의 일대 도약기로 하나의 혁명으로 되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자연의 지명으로가 아니라 어버이 창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으로 소중히 새겨안으신 삼지연 군이어서 우리 원수님 이 건설을 그처럼 중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지연 군 꾸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건설물들을 특색 있게 일도 세우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또렷이 밝혀주셨습니다. 삼지연 군의 살림집 설계를 한 형태로만 하지 말고 1층, 3층으로도 하고 병풍식, 다락식으로도 하고 산간지대의 특성이 살아나게 친환경적으로 해야 하며 민족적 형식의 건축물도 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삼지연 구운을 꾸리는 사업을 통하여 구운의 면모만 일신시킬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개변되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본스님. 온 나라가 달라붙어 꾸려준다고 하여 자립성과 자력갱생의 정신이 희박해지면 안 됩니다. 삼지연 구운에서는 구운을 꾸려가는 행정에서 마땅히 새세기 혁명정신,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힘없는 혼신의 길을 이어가시던 그 나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산세 험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백두산 밀영 혁명전적지 관리소를 찾으시어 관리소를 더욱 훌륭히 건설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리명소 지구를 찾으시어서도 아름답고 경치 좋은 이 지구를 보다 특색 있게 꾸릴 방도들을 가르쳐 주신 경의하는 본스님. 삼지연 구운 꾸리기를 먼 훗날에도 선색 없이 최상의 수준으로, 바로 이것이 경의하는 본스님께서 내세우시는 삼지연 지구 건설의 절대적 기준이었고 투쟁 목표였습니다. 낮에도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불철주야로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초강도 강행군길.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삼지연 구운 건설을 위한 원수님의 사색은 끝없이 이어지셨습니다.
하루 한시도 이전적 없으신 마음의 고향, 영원한 그리움의 고향인 삼지연 군을 불과 40여일 만에 또다시 찾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덤지 정말 웅장하고 열안합니다. 내가 늘 마음속으로 그려보던 인민의 리상향, 산간의 리상도시가 드디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였어. 삼지연군 읍군설에서 이룩되고 있는 기적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자기 집드락처럼 생각하고 훌륭하게 꾸리려는 배곡 같은 충정심, 맨 주먹으로라도 당의 고상과 우위들을 실현하겠다는 우리 인민의 강용한 기상과 토지가 나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지연군 꾸리기는 나라의 번복의 군을 꾸리기 위한 사업만이 아니라 적대 세력들과의 초미한 대결전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고 삼지연군을 사회주의 문명이 웅집된 산간문화도시로 보란듯이 일도세워 적들에게 철출을 내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동무들, 우리 충정을 고이고 정성을 기울여 미련 장군님의 전사 충직한 아들딸인 우리가 장군님의 고향군을 어떻게 꾸리는가를 세계에 떡떡히 보여줍시다. 삼지연군 인민들에게 그 무엇을 도해줄 수 없겠는가 사색에 사색을 고두파시던 우리 원수님, 군인민병원도 온 나라의 표준이 될 수 있게 꾸려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께서 이미 전부터 보관해두고 있는 최신식 의료설비를 삼지연군 인민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시며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거나 큰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군이나 리들에도 좋은 설비를 보내주어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한다고 이르셨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리나 군에서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은 도나 중앙의 병원에 보내고 있어. 그러나 앞으로는 거꾸로 도에서 군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게 해야 하오. 하나를 주면 열백을 더 주고 싶어하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삼지연군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계획이 없던 치과 병원도 새로 지어주자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 당 정책이 현실에 구현되어 인민들의 피부에 가닿게 해야 그것이 관철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 당의 운동을 인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하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고생도 달게 여기며 이 길을 걷는 게 아니겠어. 인민을 위한 일감을 찾으실 때마다 크나큰 희열을 느끼시며 환히 웃으시는 우리 원수님. 원수님의 사랑을 인민들 피부로만이 아니라 심장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하늘 아래 첫 동네 삼지연군의 희한한 집집마다 어버이 사랑이 가득 넘쳐나리니 삼지연은 이 나라의 만복의 봄을 불러오는 거장,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살기 좋은 거장으로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백두산마루에 오르신 그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변의 전변을 한가슴에 안아보시며 격정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아무리 맑고 깨끗한들 우리 인민의 티없이 순결한 충정의 땀방울에는 비길 수 없습니다. 강령하고 훌륭한 이런 인민과 함께라면 이 세상 어디라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 속에 새겨안고 삼지연군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하여 건설 속도를 타고치는 돌격대원들, 심장으로 천년 보증, 양심으로 만년 보증,
먼 훗날에도 자기들의 땀과 양심이 어머니 당을 받드는 위훈의 자옥으로 세고리의 집집마다 새겨지게 하려는 그 마음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 불같은 진정들에 떠받들려 삼견군 인민들이 선경의 새 집들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피울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변모되는 삼지원군의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으시었으면 경얀 원수님 2018년 10월 28일 눈보라 속을 헤치시며 수천리 모나먼 길을 달려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었겠습니까? 일꾼들의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잡아주시며 이 추운 날씨에 동무들이 정말 수고한다고 건설종용에 대한 보고는 매일 받고 있지만 그래도 현지에서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 이렇게 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눈발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문수님께서는 건설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건물의 차디찬 벽체를 몸소 쓸어보시면서 삼전군의 흔한 보살을 이용하여 생미장을 한 것도 좋지만 추운 이고장 날씨로 보아 오래갈 수 없다고 하시며 아무래도 보사로 미장하는 것보다는 타일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품은 좀 들어도 모든 집들에 타일을 붙여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지연군 꾸리기를 하는 목적은 호텔이나 잘 꾸리고 거리나 멋있게 형성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삼지연군 인민들이 희한한 살림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자는 것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신 경의하는 본스님. 인민들이 쓰고 살 살림집이어서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 세다 사소한 불편이라도 주게 될 세다 그토록 마음 쓰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보니 마지막 계단이 다른 계단들보다 좀 높아진 감이 드는데 혹시 아이들이 오르다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서 선색없이 잘 꾸려줍시다. 오실 적마다 이렇듯 세심히 바로잡아주시고 다듬어주신 그 설계와 시공에 깃들어 있는 신호보이의 다심한 진정 그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선수 그려가신 설계의 점과 선 하나하나가 인민의 웃음꽃으로 피어나고 인민이 걸어갈 행복의 길로 펼쳐지고 있건만 이 세상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시려는 원수님의 사랑의 세계에는 만족이란 없으셨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새집들이를 행사식으로 하지 말고 집이 되는 차례로 빨리 입사시킵시다. 그래서 그들이 떳떳한 제집구들에서 불편없이 겨울을 나게 해줍시다. 진정 슬아의 아들, 딸을 생각하는 신호보이가 아니라면 누가 그 누가 이런 뜨거운 사랑을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삼지연군은 마땅히 지방공업 발전에서도 전국의 첫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경의한 원수님께서는 들쭉음료 공장 건설장도 찾으시어 건설 정령을 구체적으로 려의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삼지연군 건설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 안에 끝낼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당 창건 75돌을 맞는 2020년 10월까지 삼지연군 총건설 계획을 앞당겨 끝낼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내일을 그려보시며 기쁨 속에 건설장을 걷고 걸으시는 우리 원수님, 오늘의 이 현실을 우리 장군님께서 보셨다면 그 얼마나 기뻐하셨으랴 하는 생각으로 가슴 젖어드셨습니다.
이렇게 눈 내리는 삼지연의 읍지구를 건너라니 한평생 거생이란 거생은 다 아시며 잔눈길만 걸으신 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지노만.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장군님께 오늘의 이 전면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젖어드는 일꾼들의 심금을 다시금 뜨겁게 울리는 문수님의 말씀. 다우무들은 이 건설을 내가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다는 모를 거야. 정말이지 삼지연군을 인민의 리상향으로 하루빨리 전견시킬 수만 있다면 난 매일이라도 이곳에 찾아오겠어. 매일이라도 말이야.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세월의 모진 눈비를 다 맞으신 어버이 장군님께 못다 바친 충정을 다할 수만 있다면 눈보라 만리길도 웃으며 가리라는 것이 조국의 북변 땅을 거듭 찾으시는 우리 문수님의 심중에 끓어오르는 열망입니다. 장군님 보십니까? 수령님의 구상이, 장군님의 염원이 이 땅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못 견디게 그리운 장군님과 끝없는 마음속 대화를 나누시는가, 쏟아져 내리는 눈발 속에 오래도록 서 계시는 경의하는 본스님.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가정도 행복도 깡그리 다 바쳐오신 장군님에 대한 생각, 날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시어 우리 원수님 삼지연군 건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고한 항일의 혈전 만리길에서 우리 수령님 맞으시던 흰눈, 주눔했던 고난의 행군길에서 우리 장군님 맞으시던 그 찬눈을 오늘은 우리 원수님 다 맞으시며 인민의 행복을 꽃피어 가시거니, 삼지연 구원 건설의 분수령을 마련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는 삼지연군의 희한한 전변, 눈부신 내일을 앞당겨오는 승리 리정표로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그처럼 중시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 삼지연 군당위원회 일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절절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동무들은 인민들을 우리 장군님처럼 생각하고 받들어야 합니다. 인민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와 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진정집,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은 군당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군당 역사에 길이 빛날 그날의 뜻깊은 화합곡은 군당 일꾼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대중을 당정책판 처리로 불러일으키는 기수가 될 때 군발전에서 커다란 조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삼지연 구운 건설에서 전변을 일으켜 나가시려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그 뜻은 인민생활 향상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안아왔으니 구운에 오실 때마다 우리 원수님 각별한 정을 안고 찾으시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감자가루가 꽝꽝 쏟아져 나올 때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 잊지 않으시고 벌써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신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 격정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잠시원 감자가루 생산공장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시려 원수님 직접 보상하시고 일도 세워주신 인민의 공장입니다. 경의한 원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장에 오신 날은 2017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잠시원 감자가루 생산공장이 정말 멋있습니다. 양강도에 이런 멋있는 공장이 생긴 것이 정말 기쁩니다. 인민을 위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신 듯 마음 후드워 오르신 우리 어버이. 얼마나 기쁘시었으면, 그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우리 본스님,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은 우리나라 감자가공공업의 마다들 공장, 표준공장, 본보기 공장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감자가루 생산공장은 원료 보장으로부터 제품 포장에 이르기까지 자동화, 흐름선화 되었다고 하시며 이제는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원통형 건조기에서 감자가루가 건조되어 나오는 것이 정말 볼만하오. 마치 천필이 흘러나온 것 같구만.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는 기쁨과 희열로 하여 내리는 찬 눈발도 따스하게만 느껴지셨습니다. 날씨도 찬데 이제는 그만 떠나실 것을 일꾼들 간절히 아뢰었건만 우리 공장 종업원들과 사진을 찍어야지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사랑의 한 품에 안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 원수님 품에 안겨 행복에 울고 웃으며 공장의 정업원들은 인민 생활을 위해 그리도 마음 쓰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모습을 심장 속에 더욱 깊이 새겨 안았습니다. 에서부터 인민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시려 어제는 눈보라를 맞으며 오시고 오늘은 무더위를 헤치시며 또다시 찾아오신 경의하는 본스님. 그렇듯 품들여 꾸려주시거더 연간 수천 톤 능력의 감자 가공 식품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새로운 공정을 더욱 꾸려 명실공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게 하시려 이처럼 또다시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삼지연군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은 행복을 안겨주시려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어버이의 손길에 떠받들려 솟아오른 이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이야말로 인민사랑의 공장, 우리 본스님의 공장입니다.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의 능력이 대단한데 생산을 정상화하려면 감자를 제때 원만히 포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본스님께서는 자신께서 이 걸음으로 삼지연군 중흥 농장에 나가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지연군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하고 요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실 마음 불같으시어 순간의 휴식도 미루시고 농장을 찾아주신 본스님께서는 현대적인 감자가루 생산공장을 만보하러 돌려 감자가루와 감자 가공품이 꽝꽝 쏟아져 나오게 하는 데서 중흥농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장에서 감자 농사를 잘 짓게 되면 인민들에게 당정책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깊이 심어줄 수 있다고 하시며 감자 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자면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신 최고 령도자던지. 감자 농사의 기계화 비중과 수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의하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실제 농사일을 모두 기계로 하자면 어떤 설비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충분히 타산하여 즐기하라고 당에서 적극 풀어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덩어들, 올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농사 혁명방침을 제시하신 스무돌시대는 뜻깊은 해입니다. 삼지연군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올해 감자농사를 잘 지어 고향집들에게 감자산을 높이 쌓아야 합니다. 당에서 중흥농장을 농촌진흥의 표준 단위로 꾸리는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으니 우리 함께 마음을 합쳐 감자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키자고 고무해 주실 때 백두산 기슭의 더 넓은 대지도 눈부신 전변의 꿈을 안고 설레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의 숭고한 뜻 받들어 군안의 농업 근로자들은 감자농사에서 풍작을 안아올 일념으로 정성을 쏟아부어 삼지연군이 생겨 처음 보는 풍요한 감자 대풍을 일으켜 했습니다. 삼지연군 인민들이 마침내 흐뭇한 감자 대풍을 안아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경야는 본스님. 오늘 감자 저장고에 있는 감자산을 보려고 이렇게 왔어. 저장고 안에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게 무득히 쌓인 감자 무지를 보시며 원수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얼마나 흐뭇하오. 금강산의 일만 경치에 비기겠어. 우리 장군님의 고향집들에게 감자산이 높이 쌓였구만. 예년에 없는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결사관천의 정신으로 훌륭한 자평을 마련한 삼지연군 인민들의 깨끗한 충정심을 헤아려보시는 우리 원수님의 마음은 뜨거워지셨습니다. 건비아를 타고 줄줄이 흘러내리는 감자들을 보시며 그 한알한알이 다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보배덩이처럼 보인다고 그토록 만족해하시는 원수님. 겹사이신 피로가 이 순간에 다 풀리는 것만 같으셨습니다. 덕모들 고맙소.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농사 혁명 방침을 제시하신 스무돌시대는 뜻깊은 올해에 장군님의 고향 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놓고 충정의 보고를 올리자고 하였는데 덕무들이 오늘 내 소원을 풀어주었구만. 보면 볼수록 호암진 감자를 손에 드시고 환히 웃으셨습니다. 삼지연군 농장들 가운데 정보당 40톤 이상의 수확을 거둔 데도 있다는데 큰 성과야. 나는 1116호 농장의 벼바다를 형상한 그림을 매일 즐겨보는데 이 감자산도 명화로 그려 당중앙연회 청사에 걸어놓고 늘 보고 싶소. 너무도 기쁘시오. 너무도 만족하시오. 감자산을 보고 또 보시는 우리 본스님의 심중에 다시 또다시 간마드는 간절한 생각. 오버의 장군님께서 오늘의 감자 대풍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런 희한한 풍경은 한 번도 보시지 못하시었어. 이 감자산을 장군님 계시는 금수산 태양공전뜰에게 통째로 안고 가고 싶구만. 오늘의 이 대풍을 안아온 삼지연군 인민들의 모습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리고 싶으신 듯 감자산을 배경으로 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 경의하는 본스님.
스스럼 없이 감자무지 앉으시어 뜻깊은 화폭을 남기시는 세상에 다시 없을 이 순간은 온 삼지연군 인민들이 우리 원수님 품에, 우리 장군님의 품에 안기는 감격과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백두산 기슭에서부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이 울리게 하시려는 경연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나날이 흥하는 거장으로 전지개벽되어가는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 강국의 휘영한 내일을 향해 앞장서 달려가는 삼지연군의 자랑찬 모습입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의 사랑 더욱 따스히 비춰드는 북변의 대지에 울리는 인민의 뜨거운 격정. 장군님, 장군님의 품에 안겨 복 속에서만 살아온 우리 삼지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수님께서 이렇게 궁궐 같은 새 집을 안겨주셨으니 이런 꿈만 같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원수님의 모습에서 날마다 장군님을 배웁고 있습니다. 어버이 장군님. 북변의 전변을 위하여, 우리 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구준날 호만기를 가리심이 없이 끝없는 사랑의 자욱 이어가신 경의하는 원수님, 진정 공산주의 리상향으로 변모되는 삼지연군의 모습은 우리 원수님의 이렇듯 고결한 충정의 세계에 끝없는 헌신과 로고가 나온 가슴 벅찬 전변이거니, 어머니랑의 심장의 핏줄을 잇고 사는 인민의 마음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로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는 경의하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송가, 일심단결의 찬가입니다. 가는 앞길에 시련과 난관이 중첩된다 해도 경연 원수님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가는 천만 군민의 앞길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정녕 끝없는 헌신과 로고의 창정을 이어가시며 저국의 북변 삼지연군의 위대한 전변의 세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쇄골용도자동지의 불멸의 그 업적, 부강조국 건설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질 것입니다.